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저도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? 일단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게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, 그리고 그게 더 좋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느낌상에는 유기농산물이 더 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달아도 관계는 없어요. 제가 한번 참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참이 진짜 좋아하는데.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맛을 봤습니다. 일단 모양이 좀 조그맣고, 그 다음에 토마토 맛이, 원래 내가 생각한 토마토 맛이 느껴지는 이게 유기농 같고요. 이거 두 개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. 이게 좀 부드럽고,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생각한 참이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자연산에서 자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토마토와 참외를 골랐습니다. 제가 고른 참외와 토마토는 유기농산물일까요? 답 안 가르쳐 줄 거지? 네. 절반이 방송이다. 많은 사람들과 제가 더 맛있다고 느꼈던 토마토는 바로 유기농이었습니다. 맛의 비교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맛을 본 유기농 토마토의 생산 농가를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기농법으로 토마토 농사를 지은 지 올해로 9년. 농장주에게 뛰어난 토마토 맛의 비결이 따로 있는 걸까요? 제가 네. 맛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예, 예. 여기 토마토를 일반 시민들이 예. 일반 토마토보다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예예예 예, 예. 그래서 찾아왔어요. 예, 저희는 효소하고 한방요법으로 토마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당도가 좀 좋아요. 해마다 직접 만든다는 효소. 효소에 사용하는 재료 역시 유기농 천연재료. 마늘과 계피, 사과, 복숭아 효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. 모두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합니다. 집에서 발효해. 보기에는 그냥 되게 까만데 향인데 향이 네. 너무 좋죠. 아 되게 너무 맛있어요. 향기롭네요. 네. 토마토가 당도가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. 네. 당도도 좋고 사람도 이걸 먹으면 관절이 좋듯이 토마토도 작물이 더 튼튼해요. 예 네. 뿌리도 더 튼튼하고. 천연 재료를 발효시켜 만든 여러 가지 효소는 물에 희석해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물을 줄 때 효소를 섞어주고 있습니다. 천연 효소는 토마토의 당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. 농장주는 농장의 흙도 보여줬습니다. 토마토 맛의 비결이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. 한 번만 더 보세요, 성능자. 더 여기도 한 번만 더 보세요. 진짜 냄새 좋네요. 뭐 은은한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흙인가요? 그렇죠. 그 살려야만 또 흙도 살아야만 또 생명력이 또 자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화학 비료와 원자 농약을 쓴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.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땅에서 맛 좋은 토마토가 자란다는 농장주.